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다이어리, 아니 오늘은 뉴질랜드 집밥 다이어리 라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어렵고 다들 집에서 삼시세끼 한 편쯤은 찍고 계시죠? 저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찍을까 싶어서 열심히 찍어봤는데요. 그럼 같이 구경하실까요? 월요일 아침은 가볍게 팬케이크로 시작합니다. 땅콩 버터를 얹은 사과, 블루베리, 메이플 시럽도 듬뿍 뿌렸어요. 쉬지 않고 바로 점심 들어갑니다. 야채 볶음 우동 할 건데요. 그냥 다 때려놓고 열심히 볶다가 굴소스로 간하고요. 숙주로 마무리. 끝! 후식으로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네요. 굳이 직접 만들어서요. 저녁은 샐러드부터 준비합니다. 밭에서 루꼴라 따오고요. 역시나 밭에서 난 토마토, 올리브, 페타치즈, 발사믹 휘휘! 오늘의 메인은 양고기 스테이크인데요. 요즘 라양이 특히 좋아하는 메뉴예요. 채소구이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야채도 듬뿍듬뿍 구워봅니다. 이거 하나만 자르고 나머지는 줄게. 뜨거워서 아직 못 뜯어먹어서 그래. 네, 결국 손에 쥐고 뜯어먹네요. 화요일 아침은 파송송, 김치송송, 냉동실에 곰탕 데워서 밥 말아먹을 거예요. 김치 한 점 올린 그 맛 아시죠? 오늘 점심은 와플입니다. 애들은 대충 주고요. 어른들은 분위기 잡고 카페놀이 즐겨봅니다. 이거라도 해야죠. 집에만 있는데. 우리의 라양이 야금야금 집어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숙주. 생숙주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각종 나물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이에요. 참기름 빠지면 섭하죠? 나물까지 야무지게 비벼서 한 입에 쏙. 아이들도 비빔밥을 정말 좋아해요. 수요일 아침은 가볍게 김치볶음밥으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점심도 귀차니즘입니다. 인스턴트 생선튀김 튀겨버렸어요. 대신 저녁은 뜨끈하게 손 많이 가는 육개장 끓여봅니다. 고추기름 두르고 파 볶다가 고춧가루 팍팍! 아까 찢어놓은 고기 넣고요. 토란대나물, 구사리나물 미리 양념해둔 거예요. 소고기 육수까지 콸콸콸콸. 마지막으로 된장 한 큰술 풀어주면 완성!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손님 많이 맵던디? 되게 매워. 이거 아시죠? 이거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오랜만에 남편이랑 야식을 먹었어요.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떡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있는 당면이라도 볶았습니다.
간만에 드라마도 하나 보고요. 예, 목요일입니다. 제멋대로 감자 요리인데요. 에어프라이어 대충 돌려서 슈가 파우더 솔솔 뿌리면 브런치로 딱이에요. 점심은 라군이 크림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있는 재료 때려넣고 또 대충 만듭니다. 우유 붓고 면 넣고요. 체다 치즈 꾸덕하게 두 장 올렸고 거기다 여기 간장도 점심에 느끼한 거 먹었으니 저녁에도 기름진 거 먹어줘야죠. 라양이 바베큐 파티 하고 싶다 그래서 아껴뒀던 삼겹살 꺼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절이, 쌈장, 호박 한 입 와구와구 싸서 아싸, 금요일이에요. 시리얼 좋아하는 딸은 알아서 시리얼 드시고요. 밥돌이 아들내미를 위해서 계란밥 준비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짜파게티. 짜파게티는 중식이니까 중국식 만두도 추가합니다. 오늘은 여기가 차이나. 애들이 호떡 먹고 싶다고 성화성화를 해서 또 반죽을 해서 호떡을 열심히 구워봅니다. 네, 호떡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대충 밥전으로 때울 거예요. 아싸! 토요일 아침은 남은 것들로 대충 때웠고요. 점심부터 들어가는데요. 짬뽕 만들고 있어요. 다대기 열심히 볶아서 야채 넣고 끓인 육수에 풀어주고요. 해물, 면은 우동면으로.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아, 얼큰하다. 점심은 얼큰한 거 먹었으니 저녁은 아이들 좋아하는 달달한 일본 카레 준비합니다. 고기 대신 완두콩을 넣어서 채소 카레 만들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면 화룡점점. 네, 여러분,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요? 오늘이 드디어 7일째 일요일인 거. 예이! 아침부터 크림치즈 머핀 구웠어요. 라양이 베이킹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맛있다네요. 네, 쉴 수 없는 점심 폭격. 삼각김밥 주문 들어왔습니다. 참치마요 만들고요. 어른들 위해서 매콤하게 김치도 볶아봤어요. 자, 이번에 참치. 맛도 맛이지만 만드는 재미가 또 있는 삼각김밥이죠. 아이들 놀이로도 좋은 것 같아요. 김은 한국에서 공수한 겁니다. 됐죠? 맛있어? 어때? 그 참치가 여기 있어. 아직 안 나왔어. 진짜? 내 입에 없어. 지금 밥만 먹고 있구나. 있어. 좀 있어? 어른들을 위한 매콤 김치. 이쯤에서 라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셨던 분들 계시죠? 김치도 이거 하나 만들었어. 일요일 저녁은 소박하게 감자볶음과 깻잎찜을 할 거예요. 감자 채 썰어 볶고요. 타라! 밭에서 따온 깻잎인데요. 양념 얹고 양파 얹고 깻잎 얹고 양념 얹고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 2분 돌려줍니다. 벌써 완성이에요. 엄청 쉬운데 엄청 밥도둑이에요.
네, 이렇게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코로나야 물러가라! 또 봬요.